다음 참가자는 창천중학교 이지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소나기 더하기 희망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천중학교 1학년 이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소나기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비를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또 비가 점점 많이 내리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기도 하죠. 예상치 못하게 내리는 소나기같이 학교 생활에서는 친구, 성적 문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괴롭다고 탈출할 수도 없는 학교, 이곳에서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친구 문제가 없었던 저는 6학년이 되며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만 같은 반이 됐고 친구를 사귀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들과 안 친하기도 했지만 연예인도 좋아하지 않고 노래방, PC방에 가는 친구들은 불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를 사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반에서 은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던지 친구들의 대답은 짧았고 쉬는 시간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 제가 다가가면 친구들은 보고 있던 공책을 탁 덮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학교가 마치 수용소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걷는 등교길이 끔찍하게만 느껴졌죠. 6학년이 끝나기 며칠 전 전 어쩌다 난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시간 투자도 적게 하고 재미도 없고 고지식하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사나 성향이 다르다고 저를 따돌린 친구들도 원망스러웠지만 만약 제가 친구들을 더 배려해주고 편견 없이 봤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우선 저는 제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그 친구들도 제 생각보다 착하고 저와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유재석을 몰랐을 만큼 연예인에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기에 연예인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많이 맞장구를 쳐주고 집까지 좀 돌아서 가더라도 친구 집까지 같이 데려다주는 등의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자 친구 관계가 좋아졌고 2학기 때에는 친구들의 지지로 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죠. 세차게 퍼붓는 소나기에도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했지만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지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 된 곳이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다 그치면 밝은 햇빛이 비치듯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학교는 소나기 더하기 햇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실 분이 두 분밖에 안 남아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박주연 학생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서에서 스스로 질의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박주연 학생이 지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원 양의 질문을 맡게 된 박지연입니다. 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준 이지원 양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나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왕따라는 네.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싫어하는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저를 싫어하는 친구와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딱 말할 순 없는데 일단은 감정을 숨기고 잘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기여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소나기가 잠시 퍼붓고 지나간다는 그런 특징을 잡아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나가는 그런 특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좀 제가 주제를 썼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다음 질문이 이거였는데 먼저 말하셨군요. 아, 네.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거는 소나기의 특성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현상이라서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법이 생각난다면 말씀드리기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생각하기가 좀 너무 긴장돼가지고 머리가 새하얘지는데 이따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단어는 농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구고 노력한 만큼 정확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농사여서 저는 농사라는 단어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만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농사라는 단어를 바꾸라고 하시는 건 조금... 아니, 저는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 것이었으니까 한번 참고쯤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위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그 소나기를 그 은따 시절에 네. 결국 소나기를 피해서 결국 햇살로 나왔는데 네. 저 소나기가 아니고 저게 장마처럼 길어지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사실 네. 그 이지원 학생처럼 은따 시절을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네.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처럼 아직도 그 장마 속에 있는 그 많은 은따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얘기해 줄 말이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극복했고 네. 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데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를 찾아서 고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친구한테 가서 자기 진심을 보여주면 그럼 친구도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그 친구들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면 그럼 아 그랬구나 이해해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상대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입 움직여야 되는데 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이지원 학생은 그 상대방 은따를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기만 한 걸 그만둔 게 거의 졸업식 직전이라서 친구들과 그렇게 대화를 해보고 진짜 제 마음을 전하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 이지원 학생이 네. 그 소나기 속에서 결국은 반장까지 됐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고통받는 은따의 다른 학생들한테 네.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제 진심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뭘 하죠? 그 정도 하면... 아 그러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계속 해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 진심을 전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진심을 전할 때는 제 진심을 전해야죠. 가식적인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식적인 말을 전하지 않고 내 진심을 보이되 제 성격에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을 차별한다든지 얘네는 무조건 불량하다라고 편견을 가진다든지 그런 면을 고치면 그러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끝나셨으면 이지원 학생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